아, 네, 안녕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제 부마항쟁 40주년, 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념일로 지정된 해입니다. 하여튼 오늘의 얘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부터도 그렇고 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마 민주항쟁, 항쟁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몇 개 안 쓰거든요. 유월항쟁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민주항쟁이자 또 민주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과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미친 파장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해보면,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항쟁인 부마 민주항쟁을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또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좀 상상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얘기를 준비해봤고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짧게는 70년대 때 유신체제가 무너진 거지만, 조금 넓게 보면 박정희 정권이 독재화되는 70년대 전체가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사건들이라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두 가지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년대 때의 산업화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때부터 본격적인 산업 발전을 시작했고, 60년대 때는 경공업, 70년대 때는 중화학공업이라는 사실 좀 쉴 틈 없이 달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뭐 서울, 강남 같은 곳이 막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막 땅 투기 같은 것들이 횡행하면서 여러 좀 경제 모순도 생기고 하는데, 그냥 일단 머릿속에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건 70년대라는 시간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다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 봐야 될 주제인데, 뭐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가 변화하고 이 과정을 현재도 사실은 좀 뜨거운 논쟁이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의 경제 개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두고 사실은 벌써 3, 40년이 지난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튼 공과 과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A 아니면 B 이렇게 딱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면에는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시스템이 공고화가 되고 강제로 그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꿎은 희생자들이 대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방금 앞에서 보여줬듯이 아주 과감한 형태의 경제발전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 그만큼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빨갱이가 되고 간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상상도 못할 인권유린의 가혹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고 하는 이 시대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고요. 자, 70년대에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혹은 부망쟁이 끊어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를 얘기할 적에 무조건 전제되는 첫 번째 주제는 헌법의 위기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뭐 이거 유명한 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요즘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 3.1운동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자주독립을 외쳤고, 그 외쳤던 목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받아서 정부를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특히 올해 많은 역사학자들이 강연을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는 뭐냐면, 3.1운동의 민중의 함성을 임시정부라는 그릇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역사 최초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잊고 있었다. 왜냐면 어쨌든 근대국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국가라는 건 법치주의 사회고 헌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되는 사회인데 참 놓치고 있었다. 여튼간에 100년 전에 처음으로 원형적인 헌법의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민주공화정을 표방했고 어떤 새로운 희망과 야심에 찬 국가적 방향성을 설정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1972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무려 헌법이 5번이나 바뀌는 사례로 가게 됩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제헌헌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1952년에 발췌개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2년 지난 1954년에 4.4.5입 개헌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리고 1961년에 신생공화국인 이 공화국이 무너지게 되고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다소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새로운 신헌법이 만들어져서 적어도 1960년대 때는 대통령이 중임이 가능하다. 즉 두 번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합법적인 선거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우리 역사가 또 과거에 있었던 이승만 시대 때 아픔을 좀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 욕심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내가 두 번 했으니까 끝나면 좋은데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명분이 뭐냐면 자,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국의 산업구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시작해졌으니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 나라 경제가 확 좀 뜰 수 있다. 경공업은 기초지만 경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화학공업으로 딱 넘어가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 내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한 번만 좀 더 하겠다. 이게 그 유명한 삼성개헌입니다. 지금 표정들이 이제 실수를 자 내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서 이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만약 야당이 싫으면 여당의 또 다른 후보를 데리고 와서 하면 되는 건데 여튼 이때는 이제 이게 나름대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설득력도 있었고 특히 이제 중앙정보부에 그 당시 김영욱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이 아주 강력하게 야당만 아니라 여당 내의 반발자들까지도 막 억압을 하면서 강제로 관철을 시키게 되면서 삼성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선거 직전에 이 당시 이제 야당에선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새로운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40대 기술원 판을 엎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경선에서 성공을 했었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제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약점을 막 공격하면서 인기를 쫙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 막바지 한 이틀, 3일 남기고 박정희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번만 하고 다시는 안 나올 것이다. 절대 안 나올 것이다. 하면서 간신히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시는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다시피 1972년에 소위 말하는 유신체제라는 아주 불법적인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튼 일단 유신체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94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지금 1972년이면 48년에 만들어진 나라니까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30년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사이에 다섯 번이나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헌법을 거의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과연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민을 지켜주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발전시켜주고 이런 도구로 느낄까요?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집권 연장하고 싶은 좋은 도구 어느 쪽으로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후자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근현대, 현대 국가의 시스템은 헌법에 근거한 법률로 통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 헌법이 우리 거야, 헌법이 국민 거야 이렇게 느껴야지만 사람들이 법적 감수성을 갖고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헌법의 위기라는 게 1970년대 때 가장 근본적인 위기였다라는 걸 조금 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0년대 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두 차례 불법이 진행됐습니다. 강제로 삼성개헌을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명분이 없는데 계속하고 싶으니까 유신체제를 통해서 완전히 영구집권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이었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때에 따라서 즉 인기가 하락하거나 정권의 정당성 위기가 몰려들게 되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공 조작 사건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날 빨갱이로 둔갑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도했던 어떤 간첩 사건 같은 것들을 크게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분단체제 하에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같은 것들을 확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뭐 이러면서 대통령이 이끄는 독재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인권유린이 반복되던 것들이 또 이때 시대한 모습들입니다. 일단 첫째는 문제 뭐냐 보시면 여기 제가 써놨지만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그리고 경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안전기획부라는 이름으로 있었었는데 상당히 좀 이름만으로도 무서운 기구다라고 좀 많이 느끼죠. 정보기관. 사실은 정보기관이라는 게 외국으로부터 어떤 위협들을,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면서 국가를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라는 건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보안사는 군대 내에 있는 군대 내 정보기관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무사라는 이름이 됐고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 즉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존재한다. 권력의 앞잡이가 됐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의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좀 문제점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권의 약간 위기인데 이 정권의 위기가 있을 적에 딱 어떤 사건이 터져주면 좋은데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냥 엄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빨갱이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던 뭐 어부, 농민,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상 자신들이 무슨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없잖아요. 했던 적이 없는 사람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 고문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잘 나가고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끌고 가서 용공 조작을 하진 않습니다. 많은 인권유린과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그 인권유린과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나 좀 이렇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죠. 뭐 개헌을 막 했어요. 강제헌법을 막 뜯어고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 있는 아주 좀 소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막 고문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럭저럭 버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년대로 들어가면서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었는데 내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집권 정당성, 불법적으로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을 떠받들어졌던 그 토대가 흔들리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두 차례 석유파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1970년대 중반, 73년, 74년 사이에 1차 석유파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78년부터 80년 사이에 2차 석유파동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1차 석유파동은 이것도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동 진출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한번 넘어갑니다. 때마침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넘은 건데 문제 뭐냐? 2차 석유파동이 생겼었을 땐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급박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국제사회의 어떤 유가 변동을 비롯한 국제경기 변동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체제의 정당성, 나는 비록 불법이지만 경제만큼은 성공시키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정당성 위기를 역으로 갖고 오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복 투자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다 잊혀진 얘기인데요. 70년대 때 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외채 망국론, 외국 돈 빌려 끌어다 쓰다가 이러다 나라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입장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죠. 그러니까 차관이라는 건 돈을 이자를 주고 빌린다는 겁니다. 차관을 들여와서 그 돈을 국내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다시 국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 다음에 그 이윤을 회수해서 차관을 갚는 구조. 적어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가 대체적으로 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일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60년대나 적어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7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무리하게 경제 성장을 시키고 또 대통령 본인도 집권이 이때쯤 되면 15년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통치의 감도 약간 잃고 좀 완고해지고 이러면서 집중적인 중복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10분의 1 원리인 거죠. 내가 기업들한테 차관을 빌려주는 대가로 빌려준 자금의 10분의 1을 정치 자금으로 다시 내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정경유착 구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관료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돈을 나눠주는 건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차관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뒷돈을 막 속된 말로 찔러주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많이 찔러주면 빌려주고 적게 주면 안 주고. 근데 문제는 많이 찔러준 기업이 부실한 기업이면 이 돈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데 내가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기업이더라도 뭐 모른 척 해줄 수밖에 없게 되고. 각종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뭐냐. 분배되지 않는 성장정책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70년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복부인, 땅 투기, 강남 개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서도 항상 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단적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강남의 땅값이 얼마 오른 줄 아세요? 이럴 때는 한번 대강 찍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네? 1600배.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약간 틀려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무려 1600배가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투기라든지 투자라는 이름의 어떤 그런 가진 사람들 위주의 분배 정책이 일어나 버리니까 경제 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공들이 와가지고 일하면 실제로 점심시간 없죠.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 없죠. 잔업, 야근, 잔업, 야근. 나중에 가면 알약이나 주사같이 자만 오는 양 먹으면서 노동하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임금은 정말 쥐꼬리만 하고. 아니면 그러면 서울에서 공장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게 또 저고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쌀값을 안 올리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이게 뭔가 부의 창달로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왜곡된 경제구조 같은 모순들이 계속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테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박정희라는 존재가 대통령 오래 먹고 싶어가지고 막 강제로 임기를 연장했고 그 임기 연장에 그냥 확 화가 나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집권 연장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1970년대라는 사회적 특수성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부마 민주항쟁이 무엇을 끊어냈는가에 대한 좀 의미가 좀 정확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 안에서 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진지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8월 9일 부마 항쟁에 직접적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YH 사건. 와이에이치 무역의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 지급, 회사 폐쇄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민당은 국회 보사위 소집을 요구하며 심각한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노동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자동차 경적소를 신호로 마침내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작전이 시작됐다. 1,000명의 경찰 병력은 겨우 180여 명이 농성 중이던 야당 당사로 들어갔고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살이 찢어진 채로 끌려나갔다. 시위 진압에 소요된 시간은 총 23분. 그리고 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 YH 무역 노조 조직 차장 22살 김경숙이었다. 독재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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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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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체제 철폐하라! 철폐하라! 철폐하라!
그것은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남포동, 광복동, 충무동, 국제시장 등 부산의 시내 중심가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시작된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유신 선포 7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경남대 방송국에서 알립니다. 오늘부터 학교 당국의 사정에 의해 무기한 휴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귀가하여 주십시오. 무기한 휴교령은 오히려 시위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다. 학생들 개개의 함성은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됐다. 짧게 영상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 시점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방금 앞에 나왔었던 YH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가면 서울시 면목동에 이제 병원 자리가 이제 YH 무역 상사인데 지금 나왔듯이 여공들의 너무나 힘든 처지 속에서 저항을 했던 사건이고 공교롭게도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권리 요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신민당사에 가서 농성을 하게 됐고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과정 중에 경찰력이 진압이 됐죠.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나왔듯이 김경숙 씨가 이제 죽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신민당사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함께 폭행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고요.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선명야당, 유신체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저항을 해나가겠다라고 표방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런 어떤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었던 최연소 야당 총재로서 김영삼 총재가 큰 활약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YH 무역 사건이 터지면서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김영삼 총재가 내렸었던 결정이 뭐였냐면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금 줄인 건데 그때 결론은 미국은 독재 정권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의 한국 국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려달라라는 식의 아주 도발적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문제 삼아서 강제로 우리 역사상 초유의 사실상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국회의원을 강제로 제명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때 아마 기억하시는 제일 유명한 말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말씀을 잘 못하신다라고 하는 걸 유명하시지만 어쨌건 참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휘감은 정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감정이라는 게 좀 분명히 있잖아요.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지역감정이 거꾸로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을 위기에 몰아넣었을 때 민주항쟁과 이렇게 맞붙으면서 민주항쟁이 또 추진력이 되어가는 좀 그런 독특한 모습이 이때 좀 나타났다라고 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부망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경남대학교가 이제 마산에서 항쟁이 촉발된 곳인데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회고했던 분들의 회고를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서슬퍼렀던 시대였었고 실제로 뭐 학동지, 하구여 뭐 이렇게 시위하기 전에 하구여 어쩌고저쩌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학 하면 이제 막 경찰들이 와서 잡아오고 이럴 정도로 해서 유신 체제 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투쟁이나 저항을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예상치 못하게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또 가두시까지 벌이게 되고 다음날 부망쟁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되면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냥 시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경찰서, 언론사 이런 곳을 직접 습격도 합니다. 그때 습격했던 곳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화가 나서 아무데나 막 공격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신체제에 협력했었던 진실을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기관 그리고
권력의 수족이 돼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위 권력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이 먼저 부산에서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약 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같은 유형으로 마산에서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수여단이 투입됐다라는 겁니다. 두 개 부대 이상의 공수여단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찰들을 투입했는데 경찰이 막아내지 못합니다. 경찰이 막아내지 못하니까 공수여단이 투입되고 최근에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때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도 이곳에 와서 작전을 관찰하고 갔었다. 군이 들어왔었고 군이 광주에서처럼 직접 총을 쏘거나 사람들을 무력 진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나가는 시민들을 마구 가격을 해서 폭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군에 의한 무력 진압 같은 것들이 진행됐다는 것만큼은 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혼란스러운 상황을 군대가 직접 들어와서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짓누르고 위협사격 같은 걸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켰다라는 것. 즉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이 직접 폭력적 개입을 했었던 사건이 이곳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전체를 보면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시내 곳곳에 군이 들어온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민주항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이 민주항쟁을 진압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마항쟁이 갖고 있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민주항쟁을 군대가 직접 진압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5.18 광주에서는 이제 군이 직접 무력을 쓰게 되는 아주 우리 역사의 최악의 국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참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에 쌓여진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체제적인 부분들, 헌법적인 부분들 쌓여진 건 많은데 항쟁 자체는 오래가진 않았거든요. 일주일을 못 갔잖아요. 근데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유신 체제가 갑자기 좀 끝나게 되는 희한한 상황을 좀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영상을 보고 제가 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엔 대통령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이 있었다. 이 부산 마산에서 일어났던 데모 사태만 해도 그래. 이 난민전이 연계된 거다 하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면 될 일 아닌가? 경찰서 불지르고 경찰 차량 파괴하고 이 모두 다 체제에 대한 저항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러면 발포를 하면 되잖아. 이 발포하면 그 발포 명령은 내가 직접 내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잡힐 괴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한 명을 잡아서 안 되면 두 명을 잡고 그 두 명을 잡아서 안 되면 세 명을 잡고 반항하는 새끼들은 전부 땡크로 눌러버려야 합니다. 야 차 실장,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잘 살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와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를 부른다. 그리고 사랑해 당신을. 김재규는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왔고. 에이, 왜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응? 앉아, 한 잔 받으라고. 그 순간 김재규는 발터 PPK 소총을 꺼내 쏴! 첫 발은 차지철의 오른팔에 맞았다.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대통령 박정희의 가슴을 향해 쏴! 박정희 사망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12.6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12.6이란 거대한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권을 가진 전두환은 단숨에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은 18년 박정희 정권을 끝내는 큰 역할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앞으로 다가올 비극까지는 막지 못했다. 어쨌건 박정희 대통령 유신 체제가 끝장내는 데 있어서 김재규 역할을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군인으로서도 성공했죠. 정치인으로도 성공했죠. 장관도 하셨죠. 중앙정보부장도 했죠.
박정희 체제에서 권력이 2인자,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과 보안사령관 두 개를 다 역임했던 사람은 김정희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서 박정희 체제를 타도했다라는 건 김재규 개인의 어떤 내면적 동기도 있겠지만 김재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적 상황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외적 상황에 있어서는 부마항쟁의, 부마민주항쟁의 역할에 그 결정적인 지점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 안 좋은 조건들이 결국은 YH랑 YH 사건과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표면화가 되었다라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떤 2차 석유파동의 배경 속에서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강렬하게 정치 이슈화를 시켰고 그 압박이 김재규를 통해서 표출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즉 유신체제를 끝장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마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특정 사람의 특정한 행위에 다 집중하는 건 좀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냉정히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한 번에 우리가 이거 했다고 이게 다 무너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시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너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 뭐냐? 외면적으로는 갑자기 무너졌고 유신체제의 지도자였었던 박정희는 사라졌지만 20년간의 독재 속에서 쌓아놨던 소위 말하는 권력의 구조와 또 다른 지도자들은 남아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진 않지만 80년 3, 4월쯤이 되면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합니다. 대강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양대 정보기관을 동시에 거머쥐게 되죠. 그리고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장악의 과정 속에서 가장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던 광주 지역에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엄청난 무력 진압을 하면서 결국은 7년간의 소위 말하는 어떤 반민주적인 독재 정권이 또 한 번 진행이 되는 비극을 좀 겪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유신 체제를 끝장내면서 일단 스톱을 시켰지만 오히려 부산과 마산에서 군대를 동원하면서 시민들의 민주의지를 꺾는 방법을 경험했었던 일부 나쁜 정치 군인들이 자신들이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를 희생물처럼 삼는 과정으로 연속이 되니까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역사의 전체적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79년 부산과 마산에서 80년 5월 18일 광주로 딱 이행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뭐가 있냐면 전두환 정권의 등장을 막지 못합니다. 막지 못하는데 하나 분명한 게 전두환 정권의 통치 방식을 확실히 바꿔놨다는 것만큼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유명한 3S 정책입니다. 기억하시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프로야구 개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헐리우드 영화를 직배를 한다든지 혹은 성인 에로비 유효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권은 철권 통치를 지향했고 철권 통치 배경에서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에게 문화적 자율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걸 봤던 전두환 정권 입장에선 그런 식으로 통치해선 존속할 수 없다는 거를 딱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화 통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저 위에 1번 써 있지만 7년 단임제.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계속 외쳤던 말이 뭐냐면 나는 유신 체제를 청산하러 왔다. 그리고 절대로 장기 집권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정말 주구장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7년 단임제라는 거죠. 약간 임기 깁니다. 두 번 같은 한 번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7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단임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었고 이게 결국은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더 이상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연장할 수 없는 기초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7년 단임을 외치게 되는 것은 유신체제의 몰락이 배경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원자율화 조치도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전까지는 경찰력과 중앙정보부 같은 걸 통해서 마구 억압을 했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방식을 쓰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막 5.18 만행도 자행하고 안전기획부에서 막 찍어 누르기도 하지만 1983년 집권 3년차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제하세력 대학생 운동권이 결합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란 거대한 물꼬로 나가게 되는데 이건 분명히 유신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오는 이 분절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87년 군의 중립 유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79년에 군이 개입해서 총을 쏘지 않았지만 진압을 했잖아요. 80년 5월 광주에서는 아예 군이 들어와서 사격을 하고 헬기를 띄우면서 폭력적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87년에 유월항쟁이 굉장히 강렬해질 적에도 똑같은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찍어 누르자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한번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동원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너무 큽니다. 첫째, 군대 내부에서의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군 장성들이 어찌됐건 군대는 중립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집권층과 좀 다른 입장들을 보이기 시작했었고 애초에 79년과 80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항쟁이 굉장히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민정당 대표였었던 노태우 대표가 6.25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즉 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가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79년 그날의 부산과 마산의 저항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유신체제를 무너뜨렸고 2차적으로는 적어도 전두환 정권이 앞에 있었었던 박정희 정권과는 다르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른 통치 때문에 그 공간, 기존에 없었던 민주주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유월항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외우게 시킵니다. 1960년 4.5혁명, 그리고 79년 부마항쟁,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유월항쟁. 이 네 개의 아주 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마무리 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던 얘기 기억하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그럼 재해석을 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럼 너는 무슨 얘기해 볼래?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헌정사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들 결국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살짝 드렸던 말씀인데 최근에 인권 감수성 같은 게 되게 높잖아요. 뭐 젠더 이슈, 여성으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데 과거에는 권력이 결국은 권력 기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상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나쁜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혔다 식의 그냥 국가폭력적으로 기억한다라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 시기 때 있었던 여러 과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좀 재해석을 하면 그때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좀 맞닿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상상의 여지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냥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체제가 독재체제여서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느라고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구성해 나갔다면 이제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일까? 뭐 경제민주화일까? 아니면 보다 더 발전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일까? 등등등 민주주의의 담론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우리의 좀 고민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40주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40주년, 41주년, 42주년 무조건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동안 좀 잊혀진 기억들을 객관적으로 복원해서 설명하는 노력들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더하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민주주의 유산을 물려나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의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것들이 79년에 용기 있게 나갔었던 그분들의 의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9년 1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 손에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도 북한처럼 세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굳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심 선생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언제나 참 질답 시간을 가지면 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더 창의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때 어찌됐건 김재규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으면 유신체제가 무너졌을까? 그건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과 마산에서 아주 중요한 항쟁을 하긴 했지만 이게 군대의 예상치 못한 진압으로 사실 진압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신체제가 더구나 이제 더 컸던 문제 뭐냐면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는 나이가 이제 환갑 조금 넘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이 되게 왕성하고 이때 만약에 김재규란 돌발 변수가 없었으면 권력이 유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계의 중론이고 뭐 그렇다라면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습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무신 정권 내려오듯이 또 다른 권력자에 의해서 아주 파행적으로 권력이 이행되는 칠레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헌법을 더 나쁘게 만든 다음에 권력자들이 종신 상원 의원이 돼서 종신 상원 의원 그룹 내에서 후계자를 설정하는 식으로 칠레가 피노체트 이후에도 권력 운영이 돼요. 그래서 세습이 되든 아니면 더 나쁜 헌법을 또 한번 만들어서 이 어떤 권력의 세습을 이루든 둘 중에 하나가 낫다라면 사실 그러면 정말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고 지금 이런 강의나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혹시 뭐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실 거 없나요? 저는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은 하나의 쌍둥이 항쟁으로 봅니다. 부마항쟁 당시에도 그 박정희는 실제로 부산 마산 한 100만 정도는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부마항쟁이 진압됐다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로 잠복기를 가졌지 그 부마가 다시 제2차 항쟁이 일어날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가 사망하는 동에 이게 그 2차 항쟁이 안 일어났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강주로 이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 대부분이 부마와 강주를 좀 따로 이렇게 떼서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부마와 강주의 하나의 쌍둥이 항쟁으로 또는 하나의 항쟁으로 보고 물론 87년 6월 항쟁까지도 같이 보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지적이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현재 역사학자들은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연구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때 특히 80년대 때 운동권 그러니까 80년대 때 직접 저항하던 분들이 그 분야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80년대 때 광주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을 뒤늦게 알고 그 죄책감에서 운동권으로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30대 학자가 돼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박정희가 죽은 상태에서 권력의 2인자들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 속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신체제를 바탕으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개헌을 하는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79년, 80년은 재편기라고 보는 게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연속선상으로 상황을 입증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거의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주로 이렇게 증언을 체록하거나 경험을 체록하는 거 혹은 그냥 각각의 항쟁의 가치를 의미 부여하는 것들만 많이 갖기 때문에 후배 학자들 입장에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연속적 관점에서 보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앞으로 제가 직접 담당해서 많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심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네. 항쟁 참여자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세대에 젠더나 인권하고 접목을 시키며 미래 세대가 자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 부분에서 강한 입증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운동에서 학생 운동에서 여학생들이 앞에 안 나오더니 부마 때부터는 저를 포함한 제 친구와 저를 포함한 아니고 길에서도 계속 얘기하면 누가 여자가 제일 먼저 거기 경찰서를 뭐 급습하는 데도 여자가 앞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 여자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근대화에서 어떻게 희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미안함 내 누이로서 미안함 이 젠더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게 부마일 거다. 그래서 시민 다른 데는 학생운동으로 학생들의 시위지만 시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YH 문제고 그게 이제 젠더로 녹아있진 않았지만
뭔가 남자들도 여자 노동자 우리 누이 이런 걸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론과 학계에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 생각이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올해가 이제 28 독립선언 100주년이잖아요. 근데 28 독립선언 그러니까 100년 전인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유학생들이 여성들도 많았거든요. 여성들이 28 독립선언 때 대표에 우리 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8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남학생들이 안 껴줘요. 그래서 그때 김마리아 여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술에도 두 바퀴로 구른다. 왜 우리 빼냐. 싸워요. 왜 그때 물론 우리가 보통 노동운동하면 전태일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은 전태일도 소수의 기술자였고 여공들의 삶에 대한 양심적 반응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70년대 내내 저항했던 사람들은 동일방지 원풍모방 같은 여성 노동운동가들 솔직히 말하면 여공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YH에도 얼마나 창의적인 결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냐 얘기할 적에 사실 능동적으로 신민당 당사를 선택했던 거니까 김영삼 입장에서 이렇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영삼이라는 어찌됐건 뭐 여러 공과가 있지만 이 지역이 나온 아주 대단한 정치 거인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는 데는 또 그 과정에는 여공들, 여성들의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도 충분한적인 추론인 거죠. 새로운 어떤 감각, 새로운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이걸 역사화시키고 학문화시키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저도 해서 못난 후배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역사의 우연은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11.6 그러니까 김재규 사건이 만약에 우연이라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과의 관계가 뭐 그 우연이 아닌 것을 밝히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혹시 강사님께서 아시는 게 있다면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련성을 우리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데 미국과의 관련성에 뭔가 결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서적 근거는 현재까지는 한 개도 없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대외 정책을 설계할 적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범위는 최악의 경우는 독재 반군국가, 최선의 경우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이 범주거든요. 적어도 이런 것이 문서로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독재 체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반미주의적이거나 미국이 만든 민주주의적 틀을 깨는 시도를 했던 적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거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저기 식견 있는 제안과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사적 상상을 후배들과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역사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재정권 물러!